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대 기말고사 때 벌어진 사태, 법적으로 따져봤더니 꽤나 심각한 사건이었다. 서울대 학생회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뿌리는 이벤트를 열렸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9일 인터넷 커뮤니티 덕후에 올라온 게시물에 따르면 서울대 학생회가 기말고사 기간에 레드불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열었다. 레드불엔 카페인이 다량 함유돼 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학생들의 정신을 맑게 해주기 위해 이 같은 이벤트를 학생회가 연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팔리는 레드불의 카페인 함량 62.5mg이다. 문제는 레드불을 학생들이 아닌 일반 시민이 받아갔다는 점이다. 서울대 에브리타임에 재학생들의 불만 섞인 글이 올라오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학생들이 올린 글을 살펴봤다. 지나가던 아줌마, 아저씨들이 우르르 몰려 집어서 들고 가던데. 가져간 개수만큼 때려주고 싶다. 가방 가득 담고도 양손으로 최대한 많이 들고 가려는 욕심이 진짜. 등산객 아줌마 3명이 쇼핑백 가져와서 각 15에서 25개씩 챙겨갔다. 무료로 나눠주는 음료라고는 하지만 많이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0년 무료 신문 25부를 가져간 행위를 절도죄로 판단해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무료 신문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 무료더라도 신문사가 소유권을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신문사가 광고 수익 등 상업적 목적으로 비용을 들여 신문을 발행한 점, 구독자에게 일부씩 골고루 배포되도록 직접 관리한 점, 무료 배포는 구독자가 정보치 등 목적으로 최소한의 수량을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한 점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같은 논리를 대입하면 서울대 학생회가 학생들의 기말고사를 돕기 위해 레드불을 배포하려고 했고 학생들에게 골고루 레드불을 배포하려고 의도했으며 레드불의 무료 배포는 학생들이 각자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레드불을 가방에 가득 넣어 가져간 사람들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이유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